명천 다리 밑에 노숙자입니다. 뭐 4시 정도에 올 때도 있고 뭐 눈 뜨면 오니까요.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. 배는 늘었죠. 배는 60명, 70명 정도 왔는데 한 120, 30명이 오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들어가 보니까 장소가 협소하죠. 여기서 밥 못 먹으면 하루에도 주십 번씩 이런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여기서 달래고 얼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밥을 먹고 이렇게 이때까지 버티는 거지. 밥 준다 할 때부터 내가 이제 아들 또 어느 날 때문에 먹고 가고 또 가고 이랬거든요. 내가 이제 가니까 엄마 나도 가면 안 되나 나한테 그래 가도 된다 그래가 오고 밥을 뭐 그래서 못 먹는 못 먹고도 간 사람도 있고 뭐 이런 데 가서 밥 먹고 이래 갖고 7월 달에 아빠가 동세종병원에 와 입원해 가 있다가 생활비 없어요. 돈 없어요. 국민연금 하고 한 50만 원 합치는 수익은 한정돼 있는데 예를 가지고 물가 오르니까 굉장히 좀 애도 많아요. 좀 지훈이 있으면 좋겠어요. 우리가 무료 봉사로 제하고 나하고 15년을 이렇게 매일 오고 있어요. 아니 좀 힘들긴 한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조금씩 다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. 뭐 만 원짜리도 있고 뭐 5천 원도 있고 뭐 지원이 많이 줄었죠. 줄었지 안 맞고도 줄었지. 다들 이제 자기 그분들도 지원해 주시는 분들도 살기가 힘들잖아요. 뭐시고 다 어렵지 그러니까 많이 지원해 줘. 전 경동가스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. 전기 이거는 해주는 게 없고 이제 뭐 주도세 이런 거를 우리가 내는 거고 가스비만 지원을 받아요. 지금 가스비 지원마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? 그거 너무 힘들죠. 그거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. 저거 양을 좀 줄여야 되고 반찬이 세 가지 나갈 거를 뭐 두 가지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뭐 그죠? 어디서 누가 지원을 안 해주면 우리는 힘들어요. 지원을 해줘야 돼요. 요새 재료값이 많이 올랐는데 네, 많이 올랐어요. 좀 어느 정도 많이 체감이 좀 되시나요? 그럼요. 한 30%는 오른 것 같아요. 이게 많이 오르면서 더 지원도 많이 안 되고 전에는 이제 봉사자들도 오시면 봉사하시고 이렇게 보고 이런 데가 있구나 하고 이렇게 후원도 조금씩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하시다가 다 끊어졌지. 근데 예전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는 줄었어요. 그렇고 이제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해가 온 것 같아요. 마음 뿌듯하고 좋지요. 힘들 때도 있고 아침에 추울 때는 나오기도 싫고 해도 나오면 또 재미도 있고 행복하기도 하고 어르신들 잘 드시는 거 보고 제 집 식구들 잘 먹는 것 같이 너무 좋아요. 좀 잘 해드리고 싶은데 좀 많이 여유치가 않으니까